자나 대신 꽃갱이 약초를 캐러 가려거나 지렁이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고구마 캐러 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렛츠고. 호박 따고 있어요. 말미에 이제 따가지고 저장해야 돼. 썰어서 저장해 놓으면 오 엉거리다 엉거리. 어 괜찮아 괜찮아. 훌륭합니다. 아 농사 잘 됐어. 오, 찍었어. 찍으니까 확 깨지네. 훌륭한데? 지렁이하고, 이거 봐. 누가 더 큰지 내기하고 있어. 지렁이 고구마. 지렁이 승. 다시 묻어줄게. 아, 지렁이 또 나왔네. 와 찌리 나오는 거 봐봐. 이야 이거 뭐 아까보다 더 길잖아.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쭉 넘어가네. 이야 피날레 피날레는 제일 대물이 장식했네. 고구마 한 고를 캤습니다.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 두 고리 더 남았어요. 자 보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이거 완전히 제일 마지막에 캔 건 제일 크네. 제가 좋아하는 꼬마 고구마 삼겹살 꼬 먹을 때 가장자리에 쫙 깔아주는 그거잖아요. 수확 중에 제일 어려운 고구마 캐기. 오늘은 고구마 캐기 여기까지. 철수! 매기야 기다려라. 어서서 어서서로 낚시랑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마 캐고 강으로 나왔어요. 고구마가 올해는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잘 안 됐더라고. 한 개 먼저 맛으로 딱 구멍에다 한번 찔러놔주고 이 채비가 다 이루어지기 전에 좀 입질이 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이것도 그런 기대감. 아 군영들이 엄청 좋네. 군영들이 막 큰 명군영이야. 명군영. 와 오늘 군영들이 쑥쑥 잘 보여요. 큰 물이 나가니까 군영들이 쑥쑥 아주 커졌어. 자갈 드러내고 군영을 넣고 했는데 이제는 센 물살이 한번 지나가니까 군영들이 뻥뻥 뚫려있어. 시원시원해. 명군영들이로구나. 군영 좋아 군영 좋아. 명이 좋아. 이거 봐요 군영들이. 아 쑥쑥 들어와 눈에 쑥쑥 들어와. 이거 뭐야 이거 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비비비비비비비 트는 거 안 보여? 트는 거 안 보여? 트는 거 안 보여? 안 보여? 웃었어! 첫 방에 또 물건이구나. 야 이 자식 뱀장어처럼 낚싯대를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돌려. 우리 이렇게 잘 흐르는 데는 피어오르는 군영이 있어요. 요런데 이거 피어오르는 군영 요런데 너무 짝대 없어. 시나무 떨듯이 떠는구나. 한 번 더 떨어. 어? 한 번 더 떨어 했잖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더 떨어야지. 웃었어. 대머리로구나. 얘는 꼴대기 관자놀이 찍혀. 아 지극히 재수 없는 녀석. 얼마나 네가 몸을 비벼댔으면 관자놀이 했지. 아 하수 같은 놈. 이거 하수인 거야 니는. 지금 낚싯대들이 자꾸 누워요. 저 누워야 돼. 아, 누워야 고기가 물었을 확률이 큰 거야. 자꾸 들어누. 이렇게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하나, 둘, 셋, 여섯, 그리고 18. 총 18개의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웃었어, 웃었어. 뭔가 톡톡 쳤는데? 손가락 튕기듯이. 아, 물고 들어갔다, 야. 아, 물었어. 물었는데, 안 나와요. 오! 엄청 큰데? 엄청 큰데? 어마어마 큰데? 우와! 오, 그냥 메기 아닌 줄 알았어. 뱀장어가 물고 들어간 줄 알았어. 이것도 사자로구나. 어쩌었어? 또 한 번 사자로구나. 넘어졌네. 넘어졌어. 나한테 이게 또 밀고 들어간 줄 알았어. 뭐야. 물었잖아. 물고 있었네. 낚싯대가 안 보이길래 가니까 넘어져가지고 물고 있었어. 밤에 강변을 수놓은 이 아름다운 초록색의 낚싯대들을 보십시오.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원하죠? 삐구통까지 초록색이야. 오, 움직였어. 어서와, 반가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우와, 이 녀석아. 우와.
타고난 놈은 처음일 거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아, 진짜 시간 없는데 너 왜 이러니? 노공이 아무리 날고 뛰면 뭐하나? 열봉을 타고 삼라만상을 날아다녀도 결국은 그 우주 삼라만상이 아니라 어디였어? 삼장법사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 아니야. 세상은 날고 개도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어. 아무리 너가 찌렁이가 날고 개도 타고난 놈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밑에 흙탕물이 일면서 쏙쏙 깔딱이로구나. 뭔가 이상한데? 저기? 오오오오오 땡겨 이거 봐. 땡겨 어, 구멍이 너무 작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아씨 거기 보이잖아. 나와 그렇지 나와 쏙쏙쏙. 미치겠다. 얘도 뭐 4자 그죠? 딱 4자죠 보면. 내 손뼘 26cm. 아, 됩니다. 오. 아, 대물 두 마리 잡았어. 됐어. 야, 이 돌멩이는 뭐 완전 고랑이 같아. 고랑이. 이거 보이세요? 이거 완전 이게 고랑이지. 이게 돌멩이나 이게. 이거 진짜 멋있네. 아, 이거 뭐 일로 봐도 고랑이고 절로 봐도 고랑인데. 완전 고랑이다 고랑이. 고랑이로구나 이 녀석아. 야, 아까 대물 한 마리 나오고, 야. 이상하구나. 뭔가가. 오, 뱀장어다! 쐈어! 이거 보세요. 뱀장어 잡았습니다. 야, 나 주대기 잡아가지고 깔딱맹이 새끼인 줄 알고, 에이, 뭐 이래? 이랬는데. 이야, 세상에. 이건 뭐 하자는 거야? 매기 새끼를 매기 미끼로 써도 되겠다. 아, 방생할게요. 야 임마 이 새끼야! 니가 미끼가 되겠다. 니가 미끼가 돼. 그만해. 뱀장어도 잡고 대물 매기 두수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짜릿짜릿했어요. 희열 전율 다 느꼈습니다. 지금 뱀장어 사실 아직 사이즈 작아요. 그냥 뭐 꺼가지고 요거 이슬이 한 병 정도? 안주밖에 안 돼. 하지만 그 이제 잡았다는 그 기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멋있게 대를 편성해놨는데 저랑 이따금 산에 다니는 형님이 있어요. 지금 모친께서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지금 빨리 가봐야 됩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배웅을 하기 위해서 낮에는 고구마, 밤에는 강매기 여기서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출석!